안녕. 지진이 안녕. 오랜만이에요. 부인 진짜 오랜만에 켰다.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생일이라서 브이앱을 켰습니다. 너무 많이들 축하해 주셔가지고 정말 오늘 행복한 하루 된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브이앱. 제가 브이앱을 좀잘안 들어가네요. 버블은 나름 좀 한다고 했는데, 브이앱은 자주 아낀 것 같아요. 댓글 한번 볼까? 브이앱이 어딨지? 브이라이브. 이건 뭐냐면, 그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또 생일이라고 또 꽃하고 화장품하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네.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고마워요. 이게 케이크는 회사에서 준 건가? 케이크는 아마 회사 생일이라고 또 회사에서 정해주셨어요. 케이크 부자는 분이 좀 계신데 케이크도 맛도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초코퍼지 이거 골라서 했는데 여기 해피 좀 부서졌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보다가 아 맞다 그 초코퍼지 퍼지를 만드는 나라가 있잖아요. 어디였는지 까먹었는데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초코파지를 골랐습니다. 캐나다인가? 아무튼 정말 여러 군데에서 축하해 주시는 거저 지나가다가 그 버스도 봤어요. 제 지나가는데 신호등에서 그 테일 버스 생일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밌다 하고 또 핸드폰에 찍어놨죠. 그리고 또 지인들도 다른 곳에서 막제 축하해 주시는 거 그런 거막 보고 연락 꽤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좀 성공했나 싶었는데 다 여러분들 덕분이잖아요. 고마워요. 근데 좀 다크서클이 있어 보이네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인데 다크서클이 있어 보이네. 뭐 하지 근데? 아, 생일이라고 막
시즈니도 만나고 하면 좋을 텐데 언제쯤 이 바이러스가 끝날 거야 여러분. 우리 빨리 백신 다 맞읍시다. 나 우와. 오늘 역시 여러분들 있어가지고 이런 생일 이렇게 생일 축하 많이 받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진짜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랜만에 브이앱해서 그런지 좀 어색한데. 버블은 요즘 좀 편해졌거든요. 버블 재밌더라고요. 제가 버블을 사용하는 법을 잘 몰랐더라고요. 답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 혼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냥 뭔가 이제 대화하는 척 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었는데 답글이 있다는 거를 최근에 알아가지고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심심할 때마다 그래서 사실 법을 보내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잘 받아줘서 고마워. 생일이라고 옷도 나름 좀 신경 쓰고 왔거든요. 좀 잠옷 스타일이긴 한데 약간 실크 소재예요. 오늘 생일이니까 특별해야지. 케이스 안 바꿀래? 이러는데 케이스 바꿔야지. 케이스가 이게 투명 케이스가 좀 때타더라고요. 좀 색깔이 바랬어. 그래서 파도 너무 탔다고? 오, 핸드폰이요. 핸드폰 바꿀 거예요. 아이폰 미니였나? 그게? 조그만 거 조그만 핸드폰으로 바꾸려고 생각 중. 핸드폰은 이름도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들기 이제 편한 걸로 하려면 작은 걸로 해야지. 그래서 작은 폰으로 바꿀 겁니다. 슬슬 바꿔야죠. 근데 색깔 추천 좀, 미니 색깔 추천 좀 해줘요. 고개 숙이는 거는 댓글 보고 있는 거야, 혹시나? 화이트가 날 것 같아, 근데. 심플하고. 아니면 블랙. 노란색도 나는 좋긴 한데, 노란색이 있나? 미니가? 미니가 없는 것 같아. 보라색? 보라색, 핸드폰 보라색은 질릴 것 같아요. 노란색은 안 질리지. 내가 좋아하는 색이니까 안 질리지.
축하를 저는 진짜 그 올해 들어서는 별로 그 사실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친구도 별로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좀 별로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막 예상치 못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멤버들은 뭐 당연히 항상 옆에 있고 하니까 축하해주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니까 좀 나름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치, 멤버만 22명이지. 멤버만 해도 솔직히 충분해요, 우리는. 그리고 시즈니가 있으니까. 누가 먼저 축하해줬냐? 윈니한테는 연락 안 오더라고요. 윈니는 제가 전화해야 돼요. 전화를 받겠죠, 그래도 설마. 케이스 너무 색 바래가지고 벗겼어요, 지금. 이제 댓글 적당히 보고 무슨 얘기하지? 일바따로 재윤이었나? 다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할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솔로곡 나온 거 아름다운 사람 최근에 나왔죠. 근데 이제 그 편곡을 뮤지션 작가님이란 분이 해주셨는데 진짜 잘해주셔가지고 곡이 좀 뭐 좀 저한테 맞게 됐던 것 같아요, 편곡이. 근데 녹음할 때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녹음할 때는 와 진짜 너무 잘했다 하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막 전에 했던 것도 이제 들어보고 뭐 이제 내가 어떻게 더 되고 싶은지 이런 것도 상상하면서 듣게 되면은 모니터 할 때는 또 항상 아쉽더라고요. 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곡이 좀 잔잔하고 차분하고 담백한 게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백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늙어가는 기분이 어때? 아, 늙어가는 기분 예민하지. 이것도 내가
늙어가는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좀 이런 거 생각하니까 좀 진지해질 것 같아. 패스. 내가 잠깐 생각해 답변을 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진지해질 것 같아요. 막내. 막내라고 그러네. NCT 막내라고. 뭐 막내 느낌이 나긴 하지. 내가 아 이런 질문 해도 돼요. 다 장난쳐도 되고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세이브는 어땠어요? 세이브, 우리 세이브도 나왔는데 약간 이벤트성이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막 준비해가지고 했어요. 그때 그거를 또 개코 선배님이 또 곡을 만들어주셨는데 그때 이제 녹음할 때 개코 선배님 실제로 뵀는데 역시 멋있으시다. 아우라가 있어요. 세이브 무대 해야 된다. 무대 할까요? 과연?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하겠죠. 아무튼 진짜 V앱 켜서 좋네요. 근데 약간 너무 자주 안 해서 그런지 좀 어색하다. 한 1시간 지나야지 릴렉스 될 것 같아. 지금 뭔가를 해야겠다는 좀 강박이 있어.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강박이 있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계속 뭔가를 해야 되나 싶어. 요새 제가 원래 영화를 오래 못 봤잖아요. 보다가 잠들고 집중을 못 했는데 요즘 영화에 빠졌어요. 그래서 영화를 진짜 많이 안 봤는데 하루에 한 편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이 없기도 하니까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죠. 최근에 진짜 재밌었던 건 벤자민 버튼. 그것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여운이 아직까지 나요. 뭔가 그것도 막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게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배우도 너무 멋있고. 잠옷 아니에요. 잠옷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느낌 있지 않아요? 좀 귀족 잠옷이지. 럭셔리 잠옷. 오늘 근데 좀 내가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 계속 잘 빠졌나? 맛 챌린지 짱이야. 맛 챌린지 하고 그 뭐였지? 그 찍어놓고 이제 여기 회사에서 올렸는데 그 언제 올라갔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기 누구냐 마크한테 전화 오더라고. 드림 멤버들 저기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맛 챌린지 와 마음에 든다고. 짱이라고. 제노가 또 제 챌린지 또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는 해야죠.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인스타 얘기 또 나오. 인스타 하고 싶긴 한데 너무 신경 쓰일 것 같아. 잘할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인스타는 좀 막 해야 되는 느낌이긴 해요. 좀 굳이 그거를 막 멋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 라이프 올리고 하면 되는데 뭔가 또 막상 하게 되면은 괜히 또 막 그 의무감, 책임감 들어가지고 좀 더 자신이 있을 때 미리 근데 사진을 좀 찍어놔야겠다. 인스타에 나중에 올릴 걸 대비해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 맞으니까. 잠깐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지금 브이앱 하고 있어요. 지금 브이앱 하는데 전화 받고 있어요. 아니요, 끊어야지 팬들하고. 네. 생일이라고 또 엄마가 전화하신 것 같아요. 스피커로 여러분 바꿔드리려다 아 엄마가 좀 당황해 하실까봐 좀 참았어요. 아, 또 왔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왜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알았어요. 끝나요. 지금 얘기할게요. 네. 그 팬들 얘기했어요. 시즌 얘기. 엄마가. 아 근데 뭐라 하셨냐면 표현을 하래요. 팬들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래요. 너는 너무 표현을 잘 안 한다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축하해주는 거 막 뭐 버스 그 다음에 뭐 무슨 카페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뭐 해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다 표현을 하래요. 고맙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표현 그래도 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좀? 나중에 한번 통화시켜드릴게요. 시진이는 한번 통화해야지, 우리 엄마랑. 생일 축하해준 멤버는 다 축하해줬어요. 다 볼 때마다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고. 멤버들 있어서 외로울 일은 없죠, 우리는. 아무튼, 진짜, 여기저기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행복하죠, 저는. 남들, 보통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할 기분을 느끼죠. 언제 이런 걸 또 느껴보겠어요? 팬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제쯤 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할 수 있을까요? 디너 파티. 아무튼 브이앱도 시간 있을 때 하고 자주자주 할게요. 근데 또 생얼로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놀라니까 나름 좀 준비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잘 지금 나름 좀 베이스 하고 한 거거든요. 피부에 뭐 좀 바르고 했어요. 브이앱 한다고. 쌩얼 해도 되는데 내가 안 돼. 여러분은 괜찮을 것 같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안 돼.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제가 뭐 어떻게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뭐 여러분들에서 축하해 주시는 거 뭐 너무 감사하고 다 봤어요. 저도 사진으로 막 지인들도 보내고 해서 직접 못 본 것들도 있지만 다 보고 뭐 버스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슬슬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뭔가 저녁에 버블 할게요, 여러분. 컴백 제발 제발 컴백 빨리 해야지. 쉬는 것도 지쳤어 이제. 너무 활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너무 안 했어요 진짜. 빨리 멋있게 준비해가지고 더 성장해서 나타날게요. 우선 생일 너무 고맙고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저녁에 버블 할 테니까 기다려요. 안녕. 브이앱도 자주 올게요. 안녕 안녕. 아쉽긴 하지만 진짜 끝. 너무 오랜만에 한 V에 진짜 끌게요.